하나 더네 번째 입구 대선 이것이 다르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사전투표 얘기를 합니다. 1100만, 정확하게는 1107만인가요? 네. 예,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뭐 결국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겠네요. 예,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됐죠.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3%의 사전 투표율만 기록하면 그 지난 대선에서 이뤘던 75.8%의 투표율을 넘어설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13%의 두 배가 넘는 26%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번에는 80%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한 왜 그러한 전망이 점쳐지냐 하면 13대 대선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삼김, 그래서 다자구도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89.2%라는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다자구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이 내한 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80%의 투표율이 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87년 자체는 처음으로 직선제가 도입돼서 처음으로 맞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 이런 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때 89.2%라는 정말 그 사상 초유의 선거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97년 선거부터 이제 8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지난 이제 그 18대 대선 같은 경우는 75.8%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치열하게 붙었는데 모든 하여튼 보수, 진보 다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5.8%라는 투표율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이게 사전투표에 가진 의미가 과연 참여율이 높은 것인지, 즉 투표를 안할 분들이 한 것인지 아니면 투표할 분들이 미리 당겨서 투표할 것인지 이 의미를 좀 더,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연휴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특히 투표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고 그래서 아마 미리 당겨서 투표를 한 분들이 좀 많았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오자구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80%까지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또 투표를 좀 혹시나 포기하는 분도 좀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많이 높아지면 80% 가까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로 할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지금 투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예, 투표소 현장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잠시 후 투표인데요. 예, 홍은동이네요. 예, 투표소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은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사전투표는 어느 곳에 가서나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자신이 살고 있는 투표소에서만 가기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은동 투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은중학교입니다. 네. 하지만 부인 김정숙 여사는 현재 모습이 저희가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네, 같이 나오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네, 문재인 후보는 지금 투표소에 도착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거 당일날 아침에 후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 아니죠? 후보들이 하는 행위는 저를 찍어주십시오라고 가서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예. 일반적인 정치 활동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저런 투표를 찍는 것이 언론에 비치는 자체가 예. 지지자들에게 어떤 찍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무언의 사실 지지호소라고 할수 있겠지만, 선거운동에 불법 선거운동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번 선거부터 그 투표 당일날 또 SNS를 통한 선거 홍보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렇죠. 불가능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SNS는 이제 투표가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 선거운동, 즉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지만 이 SNS 공간에서 오늘 하루도 투표할 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들을 좀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투표율이 80%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거할 수 있는 시간도 저녁 8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당선자가 확정되는 시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저희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때문에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 이렇게 봤더니 한 새벽 2~3시 정도, 그 아이고. 정도나 돼야 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도 저희도 늘리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한 자정쯤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좀 늘어났네요. 아무래도 시간도 늘고 네. 또한 투표율도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해서 조금 더 윤곽은 새벽녘에나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원래 이제 그각 방송사들이 출구조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출구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송에 좀 고민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아서 네. 그래서 오늘만 할 수가 있거든요. 출구조사는. 그래서 과연 이제 대표성,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전 투표 때 어떤 특정 연령대가 꽤 많이 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어떤 표집의 문제성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제 뭐 통계학자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이제 좀 보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사전투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출구조사에서도 방송사들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매일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맞춰서 좀 출구조사 자체를 보정하고 이번 출구조사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누굴 찍었냐는 걸 묻고 플러스 왜 찍었느냐 이런 아주 다양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투표자의 성향 자체도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말씀하셨던 게 이른바 심층 출구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세 곳에서 1,650명의 조사원들을 투입을 해서 투표소 출구 50m 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했느냐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의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은 어떠냐? 그리고 차기 정부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게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배경과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전국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잠시대 투표하러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지지층과 어떻게 볼 수 있는 네, 장년층 분들과 사진을 찍고 예,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의 자택에서 투표장으로 이제 가는 모습인데요. 곧 있으면 투표장에 도착을 해서 투표를 홍준표 후보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그 심층 출구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출구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층 출구조사를 통해서 뭘 알고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배경,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누구를 더 많이 뽑더라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누구를 지지하더라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 한 50m 거리에서 5명에 한 번씩, 그러니까 5명 나오면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이러한 심층적인 그 설문조사를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많이 찍었나를 보면 최종 투표 결과도 추정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보니까 한 달에 교회 한 번 가는 사람은 누굴 찍었고 한 달에 두 번 가는 사람 누굴 찍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투표하는 모습 보셨고요. 저희가 또 궁금한 게 득표율입니다.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도 궁금하고요. 득표율을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 득표율입니다. 네. 17대 때 이명박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 득표율 격차가 가장 컸죠. 거의 뭐 0.6% 차이고요. 가장 적었던 것은 15대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창 후보 1.6%포인트 차로 네.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 저희가 눈길을 끄는 것은 13대입니다. 노태우 김영삼이 당시인데요. 이 당시에 당선자인 노태우 대통령이 36.6%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64%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건데요. 이번 선거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로 3김 체제 하에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때 36%밖에 얻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노태우 전 대통령 체제에서 좀 협치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3당 합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혼자라서는 도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는 건 한계 때문에 그래서 갖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가장 그래도 여야 협치가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러면 이번에도 당선자가 득표율이 낮아야 됩니까? 잘 되면 낮아야 되는 것보다는 아마 이제 실질적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뭐 일단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높은 게 좋겠죠. 그렇지만 높든 낮든 간에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의석수와 이제 국회 의석수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협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우리가 다 보셨겠지만 지난 1, 2월 국회 때 아무것도 법안이 통과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4년 동안 서비스 발전 기본법 통과시켜달라고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4년 동안 통과 안 됐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도 아무리 국회 욕을 해봤자 개혁을 하려고 해도 네. 국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는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니라 이번엔 필수입니다. 사실 1, 2위의 득표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가지만 3, 4, 5위의 득표도 관심이 갑니다.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10%, 그러니까 그 두 자릿수 숫자를 기록을 하면은
진보당 입장에서는 첫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예, 중도보수를 지향한 사람이 10%도 넘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 두 자릿수 10% 이상을 얻는다면 역대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얻은 권영길 후보가 과거에 얻었던 3.6%를 훨씬 더 뛰어넘는 어떤 진보정당의 명실상부한 어떤 입지를 확보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고 네. 또한 이것은 바로 문재인 후보로 갈 수 있는 범진보 진영의 표를 잠식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표 크기를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네. 유승민 후보의 또 막판 스파트를 올렸던 인기를 얻었던 유승민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하는가는 역시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을 얼마나 또 잠식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대선 이후에도 이른바 보수의 재구성 또는 보수의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의 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소신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트렌드 경향입니까? 아니면 일시적, 탄핵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할수록 각 계층과 각계 이제 이해 요구가 좀 다양해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떠면서 보면 이제 좀 수용할 수 없는. 사실 미국 선거도 보면 이번에 뭐 공화당 트럼프가 후보가 되긴 했지만 사실 공화당에서 어떤 트럼프라는 거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는 4당이 나와서 4당이 전부 다 비슷한 걸로 해서 결국 결선 투표로 갔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아마 양당의 어떤 예전 같은 게 이제 민주주의가 조금의 어떤 발전되기 전에는 그런 양당 체제가 이제 진보 보수라는 큰 테두리 있겠지만 이제는 좀 더 이해와 요구 자체가 좀 분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당체에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결선 투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후보자의 사표를 방지를 하고 그래도 뭔가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결선 투표로 가서 다수 후보 즉 이번에 보면 마크롱 같은 경우도 이제 결선 투표 가서 60% 이상 넘는 표를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국정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런 개헌이 논의된다면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논의가 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40% 남짓 또 지지를 받은 대통령보다는 60% 70%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을 보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8시 39분입니다. 이제 투표하는 시간 중인데요. 잘 보셨습니까? 저렇게 조심조심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줄이 너무 촘촘하더라. 네. 찍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런 투표 용지는 좀 길고. 네. 길고 좁고. 5월 5일날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아, 하셨어요? 예. 사실은 저도 이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 도장도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의도해서 찍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도장 크기가 되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은 하지 않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것은 다 무효표인 거죠? 아, 무효표가 아니라 미분류표라고 하나요? 아, 저것이 결국은 나중에 유효표가 되는 거죠. 앱. 지금 현재 투표로 이제 기계가 거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표들인데요. 이건 미분류표인데 이거는 이제 직접 사람이 확인을 해서 유효표와 무효표를 이제 판. 그렇죠. 예. 선관위원들이 저 표를 보고. 예. 왜냐하면 자동 이제 그 투표 부르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저게 이제 감지를 못 해냅니다. 그럼 저런 표들은 따로 모아서 저 선관위원들이 모여서 저걸 무효로 할지, 네. 그 다음에 저 유효로 할지, 그걸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잉크가 번지거나 혹은 뭐 경계선에 찍힌 경우에 네. 그거를 미분류표로 이제 하는데요. 그 육안으로 다시 이제 해서 유효표다, 무효표다를 가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역대 선거가 늘 끝나면 사실 패배한 쪽에서 뭐 개표가 잘못됐다, 분류기가 문제가 있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다섯 후보나 치열하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 18대 대선이 부정선거했다라고 지금 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지난번 그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뭐 실제로 소송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항상 선거가 끝나면 이거 뭐 이 특히 이제 그 투표 분류지 분류계, 그러니까 기계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다음 그래서 이제 다수 개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뭐 이야기들이 많았고 아무래도 이제
투표가 끝나면 이런 음모론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좀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게 우리나라 선관위가요. 세계적으로 이 투표에서만큼은 정말 세계적인 모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투표 기술이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선관위의 투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실제로 투표 저렇게 분류하는 용지 자체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속도 자체를 굉장히 느리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만큼 이제 눈으로 보고, 왜냐하면 저기에 각 당 참관인들이 다 참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표 부정의 의혹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투표지를 찍거나 훼손을 하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요. 예, 얼마 전에 그 사전투표 현장에서 자신이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이거 용지를 찍었다가 선관위에 고발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표 용지를 훼손한다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이제 고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분류기가 안 되는 분류 그 투표지에 대해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헷갈린다. 이거는 유효표를 인정할지 말지 곤란한 경우에 근데 선관위에서 인정을 했는데 한 후보 측에서 인정 못할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최종적으로는 선관위가 이제 결정권이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어느 후보 측에서 만약에 이제 다섯 후보라 아니면 지금 선관위에 각 후보 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를 제기를 하더라도 일단 선관위에서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현장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시작됐고 시작된 지 2시간 45분이 지났습니다. 이게 들어봤는데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현재 상황 투표율이 나왔는데 5%, 6% 이랬습니다. 네. 사전투표 투표율이 26%인데 어떻게 5%, 6%가 되죠?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이제 발표한 것이고요. 네. 오후 1시부터는 이제 합산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역대 선거와 좀 비교가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떤 그 나오는 수치는 역대 선거와 비교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 처음으로 사전투표율이 됐기 때문에 예. 역대 투표율보다 낮다 뭐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장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와 부인 예. 김정숙 여사가 투표를 끝내고 나와서 예, 호운동이네요. 자택 부분에 투표를 마치고 예, 또 주변 지지자들 또는 예, 유권자들에게 예,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몇 마디 말을 뭐 사실 할 말이 많이 없죠. 지금 뭐 크게 뭐 찍어달라고 네.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그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손가락을 이렇게 표시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손을 다섯 손가락 기호 5번인가요? 네, 다섯 손가락을 다 들고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모습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방금 전에 투표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투표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금 부인과 함께 예, 송파네요. 예, 서울 송파문화원에서 투표를 예, 투표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100m 안에서는 투표 권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100m 바깥에 할 수 있습니까? 바깥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00m 안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선관위에서도 뭐 불법 선거 운동 이런 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100m 이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저희가 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선거날 사실 날씨의 변수를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또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뭐 적지 온다. 않은 양의 예. 비가 온다고 해요. 좀 투표율도 좀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사실 근데 투표율과 날씨는 과거에도 사실 많은 뭐 추우면 예를 들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덜 가고 뭐 날씨 또 이 젊은 저 날이 쨍쨍하면 젊은 층들이 놀러 간다. 뭐. 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경험으로 보면 사실 날씨와 투표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적다. 네. 이런 것이 오히려 입증돼 있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오히려 그보다는 그때의 선거 구도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또 선거 이슈 이런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18대와 20대 총선은 비가 내렸어요. 그때 투표율이 52.8%였는데 낮았네요. 15대 17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맑았습니다. 그때 60.6%였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그 날씨의 영향은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특히 이제 좀 비가 오고 이제 또 그 형사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번 예 지금 듣고 정리를 좀 해보면서 이런 얘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선거의 특징을 소신 단일화가 없었고 내 가족 총동원 됐고 지역 그리고 선거 기간 짧았고 예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은 이 네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 뭐 단일화가 없었다. 단일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좀 어떤 국민들이 좀 그래도 이제 가치 투표, 소신 투표 이런 것들 좀 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게 네. 실질적으로 투표의 어떤 결과에도 저는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단일화, 소신 투표.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련됐고 앞으로의 선거도 아마 상당 부분 이런 다자구도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후보들의 1, 2등 후보의 득표율과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사전투표라고 보는데 사전투표가 제일 중요하다. 만큼 사실은 연령대별 투표율이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혹시라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만약 연령별로 어떤 누가 사전투표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이런 득표율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어찌 보면 전체 유권자 아니면 투표할 사람의 3분의 1이 지금 이금 투표가 끝났을지도 그렇죠.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예, 선택. 예, 2022년까지 우리 대통령 누구를 뽑을지 오늘 이미 시작이 됐고요. 잠시 후 오늘 저녁 또 내일 새벽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